전체 전공이 13,000여 명 중 사직서를 낸 전공인은 8,800여 명입니다. 이 가운데 69%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이어져 전체 재학생의 61%가 휴학을 신청했습니다. 집단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도 현재까지 11개 대학입니다. 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수술이나 진료 취소 등으로 18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. 이른바 빅5 병원의 주중 수술 건수는 평소 6천 건. 전공의가 떠나면서 이번 주에만 약 2천여 건의 수술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했습니다. 앞으로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.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주말과 야간의 진료가 가능한 병 의원 정보를 게시 중입니다. 군병원도 민간인에게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오늘 오전까지 30명 넘는 사람을 진료했습니다. 정부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고 중증, 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3월 초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.